네, 오늘은 생채를 담겠습니다. 엄마, 이 미나리는 어떻게? 씻고요. 씻어서. 씻어서 파고 파랑 씻어서 갖고 엄마가 썰을게. 엄마가 썰을 거야? 이 이파리는 뭐 버리라고 놓은 거야? 아니면? 밑에 이파리는 버리고. 버려? 쇼쇼쇼쇼쇼 다 씻었어? 무슨 아? 어. 아니, 엄마가 파하고 이것만 해줘. 나머지는 내가 가를게. 양파하고 이런 것만 썰어줘. 여기다 해버려? 당근? 그냥 같이? 너무나 길게 긁어준다. 너무 길어? 너무 길어? 그래요. 미나리 따뜻해서 나 배꼽을 빼서 털고 왜? 이렇게 써놓으려고 사오라고 하는 놈은 지대에 넣는 놈을 사와야지. 근데 마트에는 막 그런 거 밖에 없어. 그러대? 응. 원래? 저렇게 자른 것만 있어? 어. 오라이네. 마트에는 풍신한 거 밖에 없어. 그러거든요. 제대로 살려면 시장 가서 해야 돼. 분쟁이? 응. 나 그래서 씻고, 그래서 무섭구만. 저런 것은 찌개, 찌개 끓여놓는다 나 넣어먹는 거요. 그래서 따듬으면서나 웃었다면서나 따듬었고 막. 왜 그런지 마트가 더 좋은 건 놓아야 하는지. 찌개하는지다가 저런 것은 썰어놓으면 마늘. 좋아? 좋아. 예, 이런 뭐 김치 거리 담을 때는 시장이 좋은 것 같아. 안 먹으면 시장이 내 마음대로 걸려. 이렇게 많고 양도 많고 양도 더 더 물어주고. 예, 시장은 시골 사람들이 많이 뛰어다 놓잖아. 이게 그리고 자기네들이 또 농사 짓어서 이게 싸게 많이 주잖아. 팔고 남은 또 갖고 가기 같은 게 남으면 갖고 가면 더불어 줘버려. 근데 조금 살 때는 귀찮아. 아마 귀찮아서 지금 무슨 것도 이렇게 휙딱 갖고 뛰어. 그 감자 깎는 칼로 깎 거면 금방 깎잖아. 그래도 근데 어떻게 이렇게 동기같이 바꾸냐. 이게 엄마가 잘하는 게 있고 내가 잘하는 게 있다는 거. 이게
미나리 생채 담을 때 넣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생고머니 맞나? 네? 미나리하고 파도 이렇게 그동안 대파 넣었었잖아. 단파 넣는 게 더 맛있어? 그냥 그러나? 대파는 안 넣어도 돼? 많이 담아서 먹으려면 모양으로 진작에 쓰게. 모양으로? 김장에 쓴 게 이제 김장했으니까 김장한 신용으로 모양으로 우리는 김장은 안 담았은 게 손 깨시면 조심해야 돼. 이거 날카로워서 천천히 엄마 천천히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빨리 열려야 돼. 이게 큰 게 다치다가 양파 바로 넣어버려? 소금 안 절이고? 생채하고 또 이장으로 먹어야지. 우리 먹잖아. 비빔먹고. 생채는 비빔먹어야 맞나? 이런 거 비워놨다가 찍었는데도 넣어버리고 그런 게. 아, 또 두 개나 대단 놨겠네. 얼마 안 되겠네. 그래? 아직 많이 남았잖아. 다 갈고 나면 많겠지. 이빨 못 감아 먹고 그만 틀려 그것도 마음대로 못 감아 먹고 왜 이빨 이제 해야 돼? 근데 우가 맛있네. 응? 우가 맛있게 생겼단 게 갖다 너무 무슨 오래 먹어도 샨내 두고 먹어도 아니라니. 네? 바람 안 들어. 바람? 저렇게 저 비닐에다 넣어놓고 먹으면 오래 먹어? 그럼 안 상해? 안 상해. 안 올라? 안 상해. 무슨 시안 내놓고 먹어도 안 얼게만 넣으면 안 얼게만 넣으면? 얼으면 못 먹어. 호박도 여기다 갖다 놔요. 호박죽을 끓여 먹을까 언제? 호박도 왜 이렇게 이뻐 죽가는 잘 갈아주네. 너무 안 얇아? 안 얇아. 괜찮아? 좋아. 적당하네. 좋아. 달아. 설탕 안 넣어도 그렇네. 매양은 무슨 저렇게 다 먹어가던 걸로 이렇게 잘 먹는데야. 짱놈 때. 무김치? 무가 진짜 달다. 참 좋네. 달아서 엄마 설탕을 좀만 넣어도 되겠어. 노추마지 먹으면 안 넣어도 되겠어. 노추마 담고 맛이 없으면 넣고 하나는 나오고 뭐 부침 갖다 놓는 거 전부 다 다음은 고는 뭐 부통 나오고 내가 몇 개 냉겨놨잖아 지져 먹으면
고등어, 고등어 사다가 다 준다. 네가 담으면. 털어. 소금 가자. 소금 새우젓 액젓 다 가져올게. 마늘. 소금 좀 부터 주워가. 소금 부터. 소금부터 주라고 해. 내 차 뭐가 빠졌다 했어. 소금부터 주야 하지 조금. 무수가 참말 만나네. 주었어. 그 정도면 돼? 너무 조금 아니야? 간단해. 조금만 신용만 넣으면 돼. 안 저거 새우젓이랑 있으면 돼. 새우젓 들어가면 소금을 좀만 넣어도 되는구나. 액젓도 들어간 게. 전에 담을 땐 새우젓 안 넣었거든. 액젓만 넣었거든. 내가 역시도 많이 담은 게 새우젓 넣어. 새우젓 넣으면 더 맛있어? 새우젓 내리죠. 이 새우가 커 근데. 괜찮아. 괜찮아. 상치인 게. 이놈 하나씩 깨물으면 좋지. 그때 김장 담고 남은 거지? 새우 눈깔이 날 쳐다보고 있어. 쌍아 먹으라고. 갖고 왔는데 성아 갖고 또 술잔 먹었구만. 이런 것을 좋아한 게 성아는. 저 표도 안 없잖아. 근데 사금은 없어서 사가버려. 짭짤한 맛이 나네. 나지. 아 소금도 넣지 참. 다른 때보다 맛있겠구만. 배추도 아니 무도 맛있고. 양파도 넣고. 새우젓도 들어가고 미나리도 들어가고. 잔파도 들어가고 고춧가루 줘? 아니 컨실이 뭐? 마늘? 설탕 안 넣어도 그것도 달아. 그지? 무가 엄청 달지. 무가 이렇게 달아? 많아 먹었더니 되게 달아. 고춧가루 이제. 고춧가루 대량이요. 내가 파를 아이고 다 넣어버렸네. 한 나중에 넣어야 돼? 응. 이거 고춧가루 한번 버무리고 너희한테 왜 여심행이로 홀딱 넣냐? 여심행?
엄마가 웃기게 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이것을 좀 버무리다 넣어야 하거든? 근데 그동안 그랬는데 오늘은 여지맹이로. 오늘은 한턴 제설이야? 재밌으라고. 엄마 말하는 소리가 우습자해. 말하는 소리가 내가 하고도 말하고도 웃겨? 응, 웃겨. 어렸을 때도 그랬어? 아, 세 살 벌은 여덟까지 여든까지 가는 거예요? 그지. 고춧가루 가자. 엄마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구만. 웃긴 소리를 잘하는 게. 엄마 여기 고춧가루에 무 하나 빠졌다. 잘 먹었네, 당분간. 맛있겠다. 액젓 아직 안 넣었어. 액젓. 쳐? 액젓 너 얼마나 돼야? 이만큼. 넣어버려. 골고루. 다 넣어? 응. 에이, 이거를? 응, 넣어버려. 골고루. 다? 응, 넣어버려. 색깔은 좀 이따 다 넣어? 응. 정말 생체 전문가야. 다 똑같아지 못한다. 생체는 눈 감고도 다 먹만해. 다 똑같아요. 담는 것은 뭐. 근데 이상스럽게 똑같이 하는데 누나 운동할 때도 엄마들이 이제 돌아감사나 밥 해주잖아요. 학생들. 그러면 내가 하는 건 내면 이렇게 만나다고 선생들도 그냥 미라머니는 왜 이렇게 멋있고 만나요. 엄마 내가 봤을 때 엄마가 간을 잘 맞추는 것 같아. 간을 딱 몰라, 적당히 이렇게 만나대야. 그냥 미라머니는 색깔도 진하게 잘 자고 간도 딱 맞게 하고. 미라머니는 왜 이렇게 만나요. 아니 딴 사람이나 하는 거 보면 막 딴 사람이 더해요. 양님이랑 더는 막. 근데 좀 미라 어머니가 하면 이렇게 만나요. 아 그렇게 좋아. 그렇게 엄마들까지 이렇게 해본 게 천문에는 그냥 그 사람들은 옷도 잘 입고 그냥 세상은 그렇게 멋쟁이들이고. 근데 엄마는 쓰리파 신고 따뜻한 생각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웃겨. 엄마는 어떻게 쓰리파 신고 따라다니냐. 응? 이랑나가 뭐라고 아니야? 아니요 이랑나도 그 사람들은 옷도 쭉쭉 빼고 그러고 다니고 나는 세상 쓰리파 신고 올람치마 입고. 지금도 생각. 엄마는 뭐 꾸미면서 살 줄을 몰랐은 게. 그러고도 그렇게 기도 안 죽고 그렇게 따라다녔어? 대신에 엄마는 키가 컸잖아. 기도 안 죽었지 엄마는 그렇게. 키가 커갖고. 그래도 그렇게 엄마를 다 좋아했어. 짭짤하네. 짭짤해. 당도. 세상에 고춧가루 주워서 다 주네. 응? 고춧가루 주워서 잘 써. 예. 세상 어떻게 고춧가루 이렇게 알아서 줬대야. 우리 생체 담으라고. 그게 참. 나 못 줘서 하냐 그 형님. 거시기 그 햄메쌀하고 하나는 햄메 찹쌀이요. 그럼 빵 거서 똑같은 거 먹으면 좋아.
햄메찹쌀이랑 햄메찹 햄메쌀 우선 팔아먹지 마. 그럼 섞어 먹어. 농사지서 바로 갖고 온 거요.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으니. 이런 야무지 짜네. 이봐, 이런 야무지 짜네. 이 엄마가 전부 이쪽으로 뒤집으려고 저쪽으로 뒤집으려고 뒤집으려고 파랑 안 넣을 때, 안 넣을 때보단 파랑 미나리랑 넣으면 더 맛있게 되지? 더 이쁘네. 그래. 더 맛있어 보이네. 양파도 넣고. 이게 진정하는 곤약면이나 뭔가. 이것도 살짝 매콤하구만. 그렇게 맵진 않구만, 고춧가루가? 그 집이나 안 매운 거야. 안 매운 고추. 자. 와, 밥이랑 먹기 좋겠네. 응? 먹기 좋겠어. 삼삼하니. 아, 좋다. 이쁘다. 이쁘네. 이쁘다. 보기도 좋고. 깨줘? 네. 깨 많이 뿌려? 응, 많이 뿌려. 많은 게? 골고루 뿌려, 골고루. 너무 많다. 골고루 뿌려야지. 꽤 오래, 원없이 싸네, 누나. 나 줘서. 자, 또 뿌려. 밥하고 먹으면 얼마나 맛났대. 정근아! 네. 이리 와봐. 저녁에 밥 빌려 먹어. 이따 상추 남은 거 상추 해갖고. 맛나게 생겼어? 안 맛나게 생겼어? 맛있게 부르는데? 안 매워 그러고. 고춧가루가 안 매운 놈이 아줌마가 쓴 놈이. 싱겄자 들어갈 거 다 들어갔다. 설탕을 좀 넣을까? 설탕 조금만 더 넣어. 설탕 넣어? 설탕 좀 가져올게. 응. 조금 짠 것 같다. 이게 설탕 좀 넣는데. 이게 설탕 넣는데. 응. 반나절 넣었지? 비닐에도 넣고 파도 썰어 넣고 양파도 썰어 넣고. 아니 아니. 한 번만 더 줘봐. 안 넣어도 될 것 같긴 한데 넣으면 좀만 넣으면 되겠어. 우주가 달아. 밥이랑 먹으면 좋아. 설탕 좀 넣어? 조금만. 조금 넣자. 이만큼만 넣어? 그렇죠. 조금 간 거 아니야. 하나씩 봐. 좀만 더 넣어? 벌써 뒤집어야지. 어찌 골고루 쳐. 좌측 이제 그만 넣어. 달아, 무가. 아, 왜 이렇게 맛나. 밥이랑 먹으면 참말로 맛나겠네. 이제 다른 때보다 이 미나리랑 파드라가 갖고 맛있어 보이는구만. 생동감이 있어, 생동감. 이따 상추랑 같이 넣고 비벼먹고. 상추 있은 게 양념 밑에 좀 남겨놔갖고. 그럼 가져와? 가만있어. 응, 갖고 와. 한 번만 더 먹어봐야지. 가만있어, 막 뒤집어. 참말로 만나게 생겼네. 이거 달달달. 아이고, 참말로 고맙게. 맛있어 보이는 거는 최고다, 그동안 담았던 거. 어떻게 세상에 고춧가루도 그렇게 우리 생채 담아 먹으라고 그렇게 주냐고. 양파 빼고 양파가 다른 게. 양파를 빼는 게.
어떻게 바깥 가서 밥이랑 좀 먹으라. 이따가 방추랑. 바깥 됐어? 가서 밥이랑 좀 먹어. 통 갖고 와. 두 개 주다 갖고 와야 했어. 맞네 양이. 됐다. 이거 맵다. 맛있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감사해. 와. 엄마가 이제 왜 감사하냐면 다리는 못 써도 손은 쓴 게 이런 거 붙여주지 않니? 응. 그게 감사해요. 손은 쓴 게 이런 거 붙이죠. 다리는 못 써도. 아, 참말로 맛있게 생겼다. 내가 봐도. 이거 봐. 큰 게 아니면. 참말로 맛있게 밥이랑. 큰 게 더 더. 밥이랑. 응? 정말이야. 밥 좀 가까서 밥이랑 먹어. 나 한번 씻고 해봤어. 뭐 씻어야지. 맛있다. 좋네. 아이고 참말로 만나게 생겼네. 이거 비닐로 덮어서 갖다 놔. 김치냉장고에다. 김치냉장고에다 놔? 오래 두고 먹이는데 바짝 좀 돼야 끓는 게. 참말로 맛있게 생겼다. 무수가. 무수가. 무가 달아. 이것만 담으냈다. 여기다 담고 우리 먹을게. 됐어? 비닐을 덮어갖고 해놔? 저녁 먹을 그릇 하나 갖고지. 응? 저녁을 먹을 그릇. 이것은 너무나 커. 이게? 아 이놈? 응. 너무 크다고? 그래요. 그럼 그거 가져와? 이거 뺏긴지. 알았어. 아 참말로 잘 담았다. 상추 버무릴 거 댕겨놔 엄마. 됐어? 멀고 그냥 이놈 상추 버무리면 되잖아. 가장 딱 있어봐. 이놈 이제 여기 냉장고 다 넣어놓고 먹고. 아이 좋다. 저놈이 또 먹게. 그놈은 비닐로 갖다 덮어가. 엄마 손 좀 씻어야지 않아? 아니요 이놈으로 버무리게 엄마가 손으로. 안 잘라? 응, 아니 잘라 한번 잘라? 응. 물 확 뿌리 갖고 와. 응? 물 확 뿌리 갖고 와. 물 빼갖고 오라고? 응, 확 뿌리 갖고 와. 그래갖고 저녁에 밥 비벼 먹게. 명파가 맛나네. 안 썰어도 돼. 한번 썰어? 썰어? 응, 끓여 한번 썰어. 한번 더 썰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어넣는데. 야. 이제 밥 비빌 때 기름만 넣어서 비벼. 이게 비빌 때 있다. 비빌 때 이제 기름만 내서 비비면 되거든. 됐어? 이따 생채 무지려면 더 넣어서 무지고. 좋다. 만 씻어. 응. 치워줄게. 네. 욕 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천천히 조심해서 일어나세요. 엄마 있어. 잡아줘? 아니요. 엄마가 혼자 있나요? 조심해요.
엄마야. 아이고. 가만있어, 가만있어. 엄마가 힘났다. 아이고, 되었어. 아이고, 되었어. 하여튼 이렇게 뭐 인나기가 제일 힘든단 게. 뭐 앉아, 앉아, 뭐. 앉아, 부터 엄마. 아이고. 아이고. 정말로 감사하네. 1시간 걸렸네. 1시간 걸렸어. 금방 한 셈이구만. 이제 김장은 다 담았구만. 이제 다 했어. 이제 빨리 이제, 다 했어. 이제 올해 원업원 이제 매주만 매달하면 돼. 올해 할 일은 다 했구만. 매주만 매달하면 돼. 한 번. 아이고 좋다. 카메라 불 안 꺼졌네. 안 꺼야지. 끝.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는 태가 안 나. 잉크러져서. 파도 엄마 봐. 그 무슨 보통 손 그렇게 고춧가루 넣어서 아시 버무리 갖고 파랑 덩개로 다 살아 갖고 있잖냐.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넣어오는 게. 다 한꺼번에 넣어서 막. 먼저 무부터 넣고 좀 색깔 입힌 다음에 또 양념 넣고 또 색깔 입히고 그렇게 해야 맛있다고? 자꾸 연신 간을 보고 한꺼번에 막 다 집어넣고 간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근데 짐작할 때도 그래. 짐작할 때도 나는 정말 젓갈 같은 거 그런 것부터 딱 해갖고 간을 보고 이제 양념 썰은 것을 딱 넣거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다 넣어갖고 막 뒤죽거리갖고는 간을 보거든. 이제 당분간 맛있게 볶았구만.